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에 들어있는 작은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여기에 있는 친구는 레비스 납테일 개코라고 하는 친구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납테일들이 전부 나가고 딱 한 마리 들어온 친구입니다. 되게 작아요. 물망한 눈마구니 매력 포인트인 친구고요. 원래는 야행성이라서 렉사육장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저기 이 형태의 사육장을 렉사육장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에서 살다가 많은 분들이 못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넣게 됐는데 숨어 있어서 똑같게 됐어요. 그래도 뭐 레비스 납테일 개코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뭐 보고 싶으신 분들 요청해 주시면은 꺼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. 친구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애들이라서.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. 얘네들이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냐면, 막 그렇게 막 크게 막뭐 소리 지르거나 물거나 그러진 않는데, 그냥 피해 다녀요. 그래서 싫어하죠. 아, 오, 무네? 뭐야? 오, 물었어요. 오, 물었어요. 근데 입이 작아가지고. 찝히지도 않아. 보통은 그냥 피해 다니고 몸부림치고 뭐그 정도로 끝나는데 이 친구는 물기까지 하네요. 그 정도로 먹성이 되게 좋은 아이예요. 그래서 귀뚜라미를 원래 이 친구들이 핀셋 피딩이 안 되기로 조금 유명한 친구들인데 핀셋 피딩 잘 되는 편이고, 그리고 여기 웜디쉬가 있어요. 웜디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끝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서 그 밀웜을 넣었을 때 밀웜이 도망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릇인데, 여기에다가 밀웜 작은 사이즈, 한 요만한 사이즈를 넣어주면은 요 친구가 알아서 먹습니다. 돼지예요. 그래서 뭐 전체적인 사육 환경을 말씀드리면은 핫존은 30도에서 33도 정도 유지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쿨존은 25도에서 26도 정도로 해주시면은 아주 잘 자라요.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샌드를 써주셔도 되고, 샌드 관리가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샌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, 샌드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키친타월 깔고서 키우셔도 괜찮습니다. 어떻게 키워도 잘 자라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냥 뭐 온도만 맞춰주시고, 사육하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면은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그래도 보여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밝은 등을 쓰기는 하는데, 보통은 어두운 조명을 좀 많이 쓰세요. 이게 개체한테도 좋고 되게 따뜻해서 야, 영상 찍는다. 좋습니다. 군복할인다. 야, 영상 찍는다. 듣자. 싫어요. 말씀해주세요. 아니, 빨리빨리 해주세요. 싫어요. 납치 영상이에요? 네. 아, 귀엽더라고요. 네, 아무튼 간에. 그렇게 잘 사는 애들이니까 많은 사랑해주세요. 오늘 영상은 더못 찍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게그 온도가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밀웜을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밀웜이나 귀뚜라미 주에 이제 3회, 2, 3일에 한 번씩 먹는 만큼만 주시면 되고, 그리고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야행성이라서 이제 D3 미포함 칼슘제를 주시면 됩니다. 네,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